돈가스에다가 계란하고 이제 가만히 더 튀기면 더 잘 튀기거든. 아, 저기는 마이 잡혔어요? 아, 여긴 잡혔어. 여기? 또 놓칠 것 같은데. 몇 마리 안 되면 살려주려고 했는데. 튀김하게 되겠다. 보여줘야죠, 보여줘야죠. 보이죠 보이죠. 와. 놓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내가 비닐봉지 가져오자 그랬잖아요. 담을 거. 잡혔어. 진짜로? 많이? 라면, 얘 라면 좋아하는 애 한 마리 먹어야지. 아, 뭔 소리예요? 아, 그래도 아예 못 잡은 거보다는 그래도 자존심이 좀 살았네요, 그래도. 그렇지. 야, 근데 어제 이거 밥을 잘못 나서래. 된장도 쓰면 엄청 많이 잡을 수가. 야, 그래도 튀길 거리 잡아가지고 다행이네. 아, 튀김 먹을 줄 알았지. 한 여섯 마리 정도면 딱 적당하죠. 어. 그 여름을 들려줘. 아, 그냥 올리면 되지. 왜 그 딱딱딱딱 이거 왜 하시는 거야? 예? 다시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아, 그런 식으로. 칼잡이들은 칼로 이제 다 완전 그냥 사단을 내놨네. 튀김은 이 반죽도 중요하지만 이게 생선이 그냥 튀기면 비린내가 난다고. 양념장도 중요하지만. 예. 그냥 튀기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가르쳐 줄게. 일로 와봐. 아, 그러면 처음부터 본인이 하시지 왜 시켰다. 아니, 지금 화장실 갔다 왔잖아. 자, 이 참기름을 넣으면은 예. 비린내가 잡힌다고. 국산이죠, 국내산. 아니, 그럼 고춧가루 이렇게 덴뿌라로 소금 살짝 마늘을 이래갖고 살짝 재워놓으면은 비린내가 엄청 많이 잡혀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재놓잖아. 그 비린내 자체가 이게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잠깐만, 그 박재범 표정이 많이 안 좋은데 지금?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 그거는 내가 좀 눈이 좀 걸려. Alright. 이게 반죽을 튀기면 안 돼. 야, 뭐 수제비 뜨냐 지금? 어? 야, 수제비 반죽이랑 이제 튀김 반죽이랑 다르다. 아, 완전 틀리지. 이게 시원해야 돼. 얼음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은 자, 닭개발씨 좀 갖고 와. 아니, 그냥 젓가락 갖고 와. 그냥 젓가락. 몇 마리 안 되니까. 근데 죄송한데 닭개발씨는 뭐예요?
아, 그, 이, 뭐, 이, 뭐, 이게 닭에, 이, 젓, 젓가락. 일본 젓가락. 대포라 튀길 때, 네. 반죽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얼음도 들어가야 되고, 용도도 중요하고. 이야, 노란자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아이스크림까지 난 다 튀겼었어, 전에. 얼음을. 이게 한번 입혀 줘야지만 돈가스에다가 계란하고 이제 밀가루 이런 식으로 그런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지금 우리는 원래 여기 덴뿌라 자체가 없으니까 아, 왜 자꾸 돌아다니? 아니, 이게, 우리, 잡은 걸 해 먹으려니까 그러지. 딱, 올라왔지? 지금 온도가 몇 도 것 같아? 아, 지금이 딱 현재 180도. 확실해요? 그럼. 말해줘. 피레미가 자연산이라고 말했죠. 야. 이게 튀겨놓으면, 그래도. 이게 가마로 튀기는 거랑 완전 틀린다. 맛있게 튀기면 되지. 꽃도 안 입혀지겠다. 220. 아이, 그 자꾸 찍는데 그 손은 자꾸 가려요. 네, 아, 어떻게 보면은 이때까지 저희가 먹방했던 것 중에 가장 조촐한 또 먹방이에요. 조촐하지만 맛있을 거예요. 요거를 튀김가루만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는 덴뿌라를 네. 옛날에 가게에서 나 아, 하지 마. 아, 하지 마. 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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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야. 자, 자기소개 오늘은 하지 마세요.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어우, 시원해. 큰 걸 먹어. 피레미. 아, 비린내가 일단 안 날 거야. 아까 내가 쟀잖아. 그래야 맛있거든. 솔직히 맛있지. 뼈가 왜 안 씹히지? 아싸 튀겼으니까. 덴뿌라 뭔지 아냐? 와, 와, 역시. 신기하지? 원래 비린내, 피레미는 그냥 튀기면 특유의 비린내가 나. 나 안 나, 솔직히 말해서. 진짜 방송을 떠나서. 지금 형 입냄새가 좀 나요.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나 지금 내 거 맞았는데. 예. 근데 맛있게. 아우. 와. 야, 근데 너무 맛있어. 솔직히 피레미 튀김이 원래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피레미, 놀래미. 나만은 뭐해 나는 술이야 맨날 술이야. 어, 근데 맛있다.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어? 들어주시면 집에서 살 때 엄마나 와, 친구들이랑 와서
족대지나 뭐 토막쳐가지고 막 왕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초장을 찍어갖고 먹었어 뱉어. 족대지 이 진짜 나 처음에 들었을 때 족대지라고 나는 들었거든 진짜로. 족대질인데 이거 족대질인데 난 족대지로 계속 들은 거야. 그래서 왜 자꾸 족대지 이러지? 걔가 자꾸 욕을 하고 그래 방송에서. 형이 더 방송에 욕을 많이 했잖아. 아니 나는 네가 안 찍는 줄 알고 했는데 그걸 왜 올리냐고. 침뱉을 하냐? 아니 가시가 아니 족대지 어떻게 족대지로 족대 아 비슷하다던데. 맛있어도 아니 먹고 근데 아니 나 이가 우리 이제 그만 먹고 와 아씨 야 혼자 따로 먹으면 어떻게 카메라도 안 켰는데 아 좀 이게 네가 혼자 밥 먹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이게 딱 카메라를 켜면 이게 딱 따라가고 먹고 해야 돼. 어깨 피고 자신감 있겠다. 오케이 어깨를 펴. 어깨 피고 단추 하나 더 풀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 너무 섹시해서? 알았으니까 스탑 자 카메라를 좀 보고 어깨 피고 어깨 이게 팔 걸지 마 좁아가지고 아니 덩치 큰 사람들도 안 저거 하는데 왜 좁아난 사람인 거야? 봐봐 딱 어깨 피고 자 구독자들한테 인사 한번 하고 인사가 없어 아니 없어도 그냥 인사하고 그냥 박재범이야 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빵! 빵! 아 진짜 맛있어 맛있지? 비린내가 자 솔직히 나 놀랐다. 손 들어주세요. 나는 좀 없는데. 어? 안 놀랐다고? 놀랐어. 형은요? 나 조금. 나는 원래 잘 놀리니까. 자, 이상으로 또 피레미 튀김 먹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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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씨. 크게. 더 크게 봐. 와후! 군대 갔을 때처럼. 와후! 야, 와후! 이렇게. 어! 안녕하세요. 미키란촌 조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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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원이에요. 미키란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